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거든. 냉철한 지성과 고매한 인격을 항상. 문제 주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대응이 안 되죠, 실제로는. 대응하고 있죠. 정신 차리고 2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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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카타르에서 곧 세계인의 축구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고자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나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나요? 출연료를 받으니까. 그쵸, 맞죠. 네, 역시 명쾌한 해설. 네, 오늘의 출전 선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희 위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에는 아마 카타르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와주셨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마케팅과 오후 시황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선입니다. 제가 사실 숨겨진 축덕이어가지고 이 촬영을 한다길래 자진해서 손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회사에서 뭐 강요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강요는 안 했고요. 이제 말을 더듬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선진국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석연구원 이런 식으로 연구원 이렇게도 부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트리 아주 탄탄하네요. 네, 스타팅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축구 축제 때문인지 사실 축구 팬분들은 굉장히 설레고 계세요. 근데 반면에 좀 경제 쪽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정선 주임께서 본인이 뭐 숨겨진 축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카타르에서 열리는 대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최초라는 말이 특히 많이 붙었잖아요. 뭐 최초로 사막에서 한다? 아니면 최초로 겨울에 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 사막과 겨울이라는 변수가 선수들에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 축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세계 그 지리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역사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이고 그리고 11월에 열리는 것도 최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1월에 카타르의 날씨가 평균 기온은 30도라고 하니까 좀 덥지 않을까 하지만 부자철위원회 이야기를 빌리자면 11월에 카타르는 그렇게 덥지 않다. 여기서 이제 카타르가 또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정말 빵빵한 공조시설, 에어컨 시설로 인해서 경기장 온도는 실제로 한 뭐 20도, 21도, 22도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아마 경기 치르기에는 오히려 이상적인 환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11월에 개최하다 보니까 다른 축구 일정들이 지금 너무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 통에 나라마다 지금 부상자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걱정이 되지만 현지의 어떤 기후 문제는 그렇게 그다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여름에 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겨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1월에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될 것 같으세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지금 다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력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 대회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력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역시 11월에 하다 보니까 이번 유럽 시즌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뭐 UEFA 챔피언스 리그 같은 대회도 원래는 조별리그를 종료하는 게 12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드컵 때문에 조별리그가 11월에 종료가 되는 통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같은 클럽은 계속해서 주말 주중 이 일정을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상 확률도 좀 늘어나고 하는데 이번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그 축구 제전은 뭔가 깔끔한 스쿼드, 건강한 스쿼드를 지니고 있는 팀이 사실상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가장 변수가 적은 좋은 성적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속한 H조의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H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대표팀은 이제 우루과이전부터 시작해서 2차전 가나,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선수들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H조는 근본적으로 우위에 있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라고 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두 팀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조는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죽음의 조. 죽음의 조의 향기가 좀 짙게 풍기는 조다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가나도 한순간 좀 잘하면 이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조인데요. 절대 강자가 좀 없어 보이는 조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경기 말고도 다른 팀들끼리의 경기 결과가 우리의 16강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최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미국이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흔들린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조금은 예측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환율도 기준금리도 그리고 이제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이제 크게 변동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매파 발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파 발언이 뭐 갑자기 이유 없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풀려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퍼져 있었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돈을 조금은 회수를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조금만 이제 덜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는데 왜 내 주머니에는 그렇게 들어온 돈이 저한테도 안 들어와요. 이제 미국도 이제 당연히 우리 주변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는 중국과 일본 아니겠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 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약간 주가 지수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한국의 코스피, 일본의 니케이 지수,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 홍콩 H 지수 등이 있습니다. 코스피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다들 체크하는 항목이잖아요. 네. 주가 지수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중일 주가 지수는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락세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 이러다가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매우 엄습해 오거든요. 과연 그런 일은 일어날까요? 뭐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사실은 금융위기 말고도 다양한 뭐 위기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가 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에 방금 하락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수를 하락시켰던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시점에 조금 완화가 되어가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시고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는 계속 빠지기보다는 10월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8%씩 한 달 만에 오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빠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가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머리 아프게 갑자기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응이 안 되죠, 실제로는? 대응하고 있죠. 대응하고 있습니까? 본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국투자증권 주주입니다. 네. 한국금융주주라는 명칭으로 돼 있어요. 코스피에. 한국투자증권에 지금 ELS가 몇 개 있어요. 네. 그 낙인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이 방송 자체가 지금 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종목도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중국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중국이 왜 이렇게 좀 안 나오는 걸까요? 중국이 마지막으로 본선에,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유일무이하게 본선에 진출했던 것이 2022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있고 여기서 그걸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나라의 어떤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우는 선수들이 점점 이제 향상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 축구의 그간의 천문학적인 투자는 너무 클럽 팀들의 스타 선수 수집에만 좀 열을 올렸지 보다 체계적인 자신들의 축구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중국 축구가 여전히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과 되게 반대겠네요. 일본은 약간 30년 전부터 세계 최강에 오르겠다 이런 구상을 세우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일본은 계획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프로축구 K리그가 우리가 1983년에 출범을 했는데 일본은 그보다 10년 후인 199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3년부터 93년의 기간이 연구와 기획,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프로축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럽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애초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비해서는 또 어린 선수들을 유럽 무대에 보내는 것이 일본이 또 한결 좀 용이함이 있어요. 사실은 일본에 또 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폰서도 많이 따라 붙고 하기 때문에 유럽의 클럽들 입장에서도 일본 선수들을 데려가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럽파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 한 10명 안팎이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만으로도 이미 일본은 국가대표팀 한 팀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일본은 예전부터 어찌됐건 어떤 걸 하더라도 좀 기획이라든가 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네,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죠. 다만 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결국 이 조는 독일과 스페인이 2강, 그리고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어쩔 수 없이 2약의 구도가 되는데 얼마나 일본이 이제 투자의 결실을 보면서 독일과 스페인을 괴롭힐지 정도가 관심사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괴롭히기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일본이 투자의 결실을 어느 정도 본다고 봅니다. 그 일본 8강은 너무 역배세요. 네, 네. 역시 그 좋은 투자라는 것은 저점일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점에서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나 종목이 뭔지 그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시기에 이럴 때 투자하면 좋은 종목과 상품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떨리네요. 물론 저점일 때는 다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건 ELS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EPL은 아니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뭐예요? 네, ELS란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지수나 국내 해외 주식 종목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요. 약속된 조건에 충족을 하면은 수익률과 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식은 일단 만기가 없고요. 투자자가 직접 사고 팔면서 투자 시점 대비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지만 ELS는 주가 지수 혹은 개별 종목의 가격에 연계해서 사전에 정해진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익 그리고 손실률이 결정되는 만기가 있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가격이 예, 오르고 떨어지고 그거에 결국 영향을 받잖아요. 주식과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주식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라면 그 가격 변동에 물론 연계가 되지만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구조의 ELS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3년 만기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도 3개월, 4개월 또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있어서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이전에도 빠르게 수익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는 모두 ELS를 해야 된다. 저 지금 가입하러 갈 뻔했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요즘 돼요. 가입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ELS 하면은 모두가 전 세계인이 다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ELS에도 뭔가 그 위험성이 있어. 원래 이게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ELS의 뭔가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장점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LS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약속된 수익을 추가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그 약속된 범위를 벗어나면 최대 원금 100%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0원이요? 네. 또한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지만 그 한현님처럼 아까 들어보니까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사람 아닙니다. 냉철한 지성과 고매한 인격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현님과 달리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ELS 상품이 잘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들의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투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그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정말 공격적이다 할 수 있는 축구팀이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참여하는 아시아 팀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벤투 감독이 사실은 이른바 후방으로부터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사실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좀 팀에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공격적이고 일본도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약간 일본도 실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 보고 사우디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제 수비적인 운영도 할 수 있고 나머지 세 팀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할 공산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팀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회에서는 강팀이라기보다는 좀 약팀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는 아시아 팀들은 약간은 수비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약간 공격적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한국 선수들이 몸은 좀 챙기면서 공격적으로 하면서 골도 많이 넣어가지고 제발 16강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선수들 중에서 누가 골을 넣을지 예측 가능하실까요? 이수님은 예측 가능하세요? 저는 물론 예측이라는 것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자기한테 시켜도 어려운 걸 왜 남한테 시키세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김민재. 네. 김민재 선수가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뭐 김민재 선수 지금의 컨디션과 능력이라면은 뭐 어떤 팀을 상대로도 골을 터뜨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항상 세트 플레이에서의 득점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에서의 득점은 역사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요긴한 무기였거든요.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가 그 선봉에 서서 골을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가 넣지 않을까. 다른 선수 하고 싶지 않으세요? 희망사항은 그러는데 물론 이제 네. 본선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 누가요? 권창훈 선수가 그런데 본선에서는 못 넣을 것 같은데 아니 넣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또 제가 네, 황희찬 선수가 또 황소 딱 네. 특유의 그런 굉장한 멋진 슛을 한번 때리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예측이에요. 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6월부터 쭉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대표 평가전들에서 계속 폼이 좋았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가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많이 알지는 않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올 때마다 그렇게 이제 골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넣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또 국가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써 뭔가 팀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고 또 국대팀과 또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으니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베테랑이고 리더이고 손흥민 선수처럼 캡틴이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말이 바꿔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우리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주가 빨리 오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트루 ELS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나눴는데요. 다들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투자증권 트루 ELS 제가 지금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HSCEI 지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묵직하네요. 네, 문제주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이제 축구 정말 재미있지만 주식과도 비슷한 게 많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또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반성을 많이 또 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ELS가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의 20년 역사를 가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한현님 포함해서 많은 고객님들께 조금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일 오래됐죠? 네. 우리 저 문정선 주임님께서 다음 회차에 이러다가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 자리가 비는 거 아닌가. 한투에서는 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한투의 네. 셀럽이세요? 그 한투의 얼굴이라고 할까. 네. 정신 차리고 2화로 돌아오겠습니다. Dreams come true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에 유럽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우. 제발 컴퓨터.